보니 돌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섬 모양 이거 하트네? 대박 대박 하트 섬이야 아닌가? 개구리 섬인가? 섬 모양이 뭐지? 개구리? 하트는 아닌데 중간에 찌그러졌거든? 하트인가? 이걸 하트라고 해야 되나? 가운데가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자 이거 깨면 무조건 금광석 나오는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거 깨면 무조건 돌 나오네? 왜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거지? 하트섬인가 봐요 하트섬 그쵸 모양이 동그래 동그랗고 위에 점 하나 있는데 밑에가 뾰족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트스럽진 않아 딱히 하트섬 같진 않고 아 돈섬인가 이게 혹시? 맞나요? 이게 그 위키에서만 보던 아 돈섬? 아 그래서 여기 돌로 막아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가운데 모여있는 섬의 전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가운데 돌 모여있으면은 돌 나오던지 돈 나오던지 모 아니면 도섬이라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럼?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야 되니까 어? 아 이렇게 했지 한번 해보자 아, 에휴 설마 무조건 돈 나오는 진짜? 오! 설마 근데 이거 돈섬이라고 해봐야 얼마야? 8 1200 1300 1400 1500 17000원 정도인데? 그렇게 어이구! 그렇게 솔직히 대단하진 않아 아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이걸 캐버렸네 아, 에이미스. 이게 돈섬인가 보다. 대충 17,000원씩 하나, 둘, 셋, 넷, 다. 5, 7에 35. 85,000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섬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론상 한 8만 얼마지. 아까 저처럼 삥 냈으니까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도 좋다. 이렇게 돈 얻는 것도 좋다. 저 오늘 안 사실이 있어요. 저 그동안요? 아까 했구나. 저 그동안 모든 그 돈나무 심는 빨간 땅에다가 99,000벨씩 넣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번은 99,000벨 곱하기 3으로 나왔는데 나머진 다 10,000벨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10,000벨 이상 넣으면 그냥 10,000벨로 고정돼서 나온다더라 하더라고요. 확률상 확률로. 구멍 하나 망했다. 그래서 그 금땅 부분에는 3만원 투입하는 게 가장 손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전 99,000벨 돼서 한 번 3배 이득 실현했는데 그 뒤로는 10,000벨씩만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돈선 탈출!